자, 다이얼로그의 힌트여야 되는데 텍스트인 부분은 고쳤고요. 이제 추가된 지역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은 이제 램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램을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램이 검색을 해보면 최신 버전이 나오죠. Get Database Language Java. 자, 검색 Gradle. 자, 5.0 버전 복사하고요. 여기가 아니고 프로젝트 수준의 디펜던시에다가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복사해서 모듈 수준의 그래들에다가 붙여넣고요. 싱크 나우 하면 준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초기화를 해야 되죠. My application, application 상속을 받아서 하나 만들고요.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init this. 자, 요 부분은 자, 어플리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은 램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때 한번 했던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빌더 뭐 그냥 아무 설정할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요. 초기화를 했으면 매니페스트에 네임, 어플리케이션 네임을 지정을 하면 되죠.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해볼 건데요. 저장을 할 건데 뭘 저장하냐면 위도, 경도, 도시 이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다시 앱을 실행할 때는 검색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앱을 실행할 때마다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DB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거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DB에 저장할 객체, location RAM object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자, RAM RAM 오브젝트를 상속받습니다. 자, 모델 클래스고요. 이게 자, 시티의 이름 그리고 위도 경도, 위도 경도. 자, 게터 세터. 아이고. 게터 세터 만들어 주고요. 기본 생성자 지금 있고요.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 가서 필드에 램 객체 추가하고요. 자, 온크리에이트에서 램 객체 초기화를 합니다. get default instance. 자, 그 다음에 on destroy, on destroy에서 close 해줘야죠. close. 일단 저장하는 코드를 먼저 메소드로 만들어 볼게요.
저장하려면 위도, 그리고 경도, 그리고 도시 이름 세 개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램. 자, 요번에 좀 다르게 해볼게요. 전에 해본 거랑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트랜잭션을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트랜잭션 시작, 그리고 커밋 트랜잭션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DB에 저장하는 그런 동작을 하면 되고요. 로케이션, 우리가 좀 전에 만든 객체 모델 클래스가 로케이션 램 오브젝트, 이거를 새로운 걸 만들 거예요. new 로케이션 램 오브젝트를 만들 건데, 이건 ram.create 오브젝트로 만들고 로케이션 램 오브젝트.클래스 이렇게 하면 새로운 객체 생성이 되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그게 인서트가 됩니다. city 이름 넣고요. 위도, 경도, 됐어요. 이게 인서트예요. 자, 그리고 로드하는 코드도 로드는 우리가 최초에 액티비티 실행하고 셋업 뷰페이저 하면서 로드 DB 데이터, 여기서 로드를 하는 건데, 여길 조금 수정을 해보면, 일단 현재 위치 무조건 필요합니다. 현재 위치 무조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램 DB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차례대로 추가를 하는 코드를 작성할게요. 램 리절트를 로케이션 램 오브젝트 램 리절트 램 어디서 로케이션 램 오브젝트, 여기서 모든 것을 가지고 오겠다. find all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하나씩 꺼냅니다. 램 오브젝트 램 리절트에서 램 리절트 이름을 제가 램 오브젝트라고 했네요. 이름을 이렇게 똑같이. 그러면 저장된 게 하나씩 꺼내지고요. 프래그먼트에 추가하는 코드를 다 수행을 하는 거죠. 대신 프래그먼트는 findDustFragment.new instance 위도 경도는 램 오브젝트에 있죠. 겟LAT 램 오브젝트.get 잠시만요. 이렇게. 그리고 현재 위치 부분은 램 오브젝트.getName. 이렇게 하면 로드하는 코드까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이브는 어디서 호출을 하냐면, 지금 새로운, 자, 여기 플로팅 액션 버튼 눌러서 다이얼로그 나와서 새로운 거 추가하는 거 온 석세스, 여기는 이제 DB에 추가를 하고, DB에 추가는 안 하고 있죠. 실제로 리스트에만 추가하고 노티파이 하고 있네요. 갱신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DB도 추가를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B에 먼저 추가를 할게요. 이게 이제 Save New City라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LAT LNG City. 그럼 이게 이제 DB에 저장, 그 다음에 실제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자, 아이콘은 알아서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수원시 얘 들어오고요. 뭐가 있었죠? 뭐 안양시. 네,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제 로드가 되는지 확인하고요. 로드가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삭제. 지금 모두 삭제와 현재 탭 삭제가 있어요. 현재 탭. 현재 위치는 안 돼요. 현재 위치는. 아, 지금 제가 별다른 에러 처리를 안 해서 죽어버리는데요. 현재 위치는 일단 안 되고, 다른 탭들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 삭제를 눌러도 다 삭제가 돼요. 그럼 에러 처리는 추가적으로 독자분들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삭제까지 한번 해볼게요. 메뉴를 만들어야겠네요. 자, 메뉴가 있네요. 여기 메뉴가 있고 메인이라는 거가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를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세팅즈 이런 거 이제 안쓸 거고, 액션 자, 다 모두 클리어. 모두 클리어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글자가 어라? 모두 삭제. show as action 뭐 never? 예, never로 할게요. 자, 복붙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액션 그냥 delete. 현재 탭 삭제. 네, 이렇게 하고요. 액티비티에서 on 옵션 아이템 selected 수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액션 세팅즈는 없어졌고요. 액션 올 델리트 그리고 else if id 할.id.action 델리트. 그다음에 return true. 여기도 뭐다 return true로 돼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그냥 둘게요. 이렇게 하죠. 이두 경우만 true. 자, 그러면 모두 삭제부터 하겠습니다. 모두 삭제. 모두 삭제는 자, RAM begin transaction. RAM commit transaction. 이걸로 해도 되고, 이전에 램에서 소개해드렸던 뭐였죠? 요거 execute로 시작하는 이런 애들 사용하셔도 돼요. 원하시는 형태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램 where 어디서 location RAM object class find all 모든 걸 갖고 오고 delete all 다 지운다. 아, 끝이에요. 끝. 다 지웠어요. 다 지웠어요. 다 지웠으면은 div는 다 지워졌지만 화면은 아직 그 이전 화면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빼는 거죠. setup 뷰페이저.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다시 세팅하고 자, 선택된 것만 삭제. 자, 이거는 한번 탭 레이아웃에서 selected 탭 포지션 몇 번째 탭을 내가 선택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면 제가 이 자, 내가 0번째 탭을 선택하고 있다면 현재 위치 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egin transaction 끝나면 commit transaction. 자, 어디서 location remObject.class 전체를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점 get. 자, 여기서 템 레이아웃에서 내가 선택한 포지션에 위치한 것을 지운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DB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거는 저장이 안돼 있고 여기부터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줘야지만 된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실행해 보죠. 자, 안양시를 삭제. 지금 갱신하는 코드가 빠졌죠? 자, setup with pager 요거를 추가를 해야겠네요. 일단은 삭제는 됐을 거예요. 그쵸? 다시. 예, 삭제되죠. 자, 일단은 기능적인 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사실 설계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앱을 만들 때는. 그래서 설계는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 번 계속 해보고 작은 거부터 만들어 보고 또 잘못된 건 고쳐보고 그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가 초보자분들한테는 좋은 예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